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자, 야, 이거 잘해주는 우리 뭐지? 예쁜 친구들도 있는데, 귀여운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몇 년도일까요? 2016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우! 도전 걸드맨처럼. 자, 우리 지금 몇 번이에요? 28번이에요. 자, 28번, 29번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네. 28번 틀려. 자, 이거는 내 거다. 나에게 주신 문제다. 감사하며 여러분이 딱 답을 쟁취를 해야죠. 자, 28번 어법 볼게요. 자, 일단 월십을 나온 김에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월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숭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숭배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대단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에게 뭐 존경을 보내는 거죠. 아주 숭배한다가 아니고 숭배하다입니다. 숭배한다와 숭배하다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다, 형제 지내. 아, 진행까지 나올지는 몰랐다만 어쨌든 현재 맞습니다. 그죠? 숭배한다는 현재형이고 숭배하다는 그냥 원형이죠, 여러분. 자, anyway, 그러면 worship보다 조금 작은 말, 그게 바로 이제 admire라고나 할까? 자, admire도 이거 오 대단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봐, 사물에 대해서 admire 하면 약간 감탄하다, 그렇죠? 감탄하다, 그리고 숭배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얼굴 얘기해요. 이런 거, 자, 선생님은 이제 또 그 면접을 볼 때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면접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물어본 거야. Who do you admire the most as your role model? 이런 말 딱 물어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중에서 뭘 해야 될지 수많은 말이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할까 고민하는 사이에 한 1분이 지나갔어.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 이런 거 여러분 알지? 라디오에서 7초 정도 정적이 생기면은 이게 완전 방송 사고야. 근데 난 1분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된 거야. 도시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떡하지? How do I? How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막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결국에는 다른 문제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도 붙었어요, 근데. 그래요? 그냥 어쨌든 그냥 뭐냐면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이제 여러분이 약간 시험 보다 보면은 시험 잘 보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지. 그치? 끝난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연연해서 하다 보면은 그 다음 걸 망칠 수가 있어. 그래서 1교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9월 열심히 해야 돼. 갑자기 가쁜, 그죠? 가쁜 싸네. 싸가 아니고. 그쵸? 여러분, 왜냐면은 수능에서 국어부터 나옵니다. 알았지? 어쨌든, 뭘 봐도 여러분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anyway, respect. 나 잘 쓰고 있는 거니? 안 보여요. respect는 안 봐도 쓸 수 있잖아. respect. 됐죠? 자, 이건 존경하다. respect. 자, 존경하다. 좀 더 높은 말이, 그죠? 좀 더 대단한 말이, admire. 거기도 좀 더 가서 worship. 보통 worship 하면 약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이거 대단하다고 정말, 존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medical doctors. 왜 medical을 굳이 썼냐면, doctor에는 박사님이 있잖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as if, 무슨 말이에요? 마치? 뭐? 처럼입니다. as if they were. 뭐가 뭐야? 가정법? 과거죠. 그들이 마치 모처럼 exceptional. 그렇죠? 특별한. 그렇죠? 원래 except가 뭐야? 예외죠? 예외적이네요. 그렇죠? 특별한 being을 명사로 뭐예요? 존재. Yes, 존재. be가 존재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possessing 뭐 하고 싶어요? 자, 손가락 또. This one, this one. 괄호, slash. 아, 다 알려줬구만. Yes. Yes. 자, 이게 슬래시면 약간 부사라는 느낌이죠? 자, 일단 소유하는이고 싶어. 그럼 뭐야? 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왜냐하면 얘가 꾸며줘야 되거든. ing, 여러 가지 ing가 있죠. 명사, 동명사 있고 현재분사 있고 분사구문 있고 그 와중에 동형부, 그러니까 명형부네. 명형부, 그렇죠? 자, possess가 소유하다죠. 자, 소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저 무엇을? 신적인, 그렇죠? 신 같은,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로 쓰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God-like, 신적인 그런 특성을, 특징을,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 존재로, 인 것처럼 막, 선생님,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But I never dreamed of. 하지만 나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Pursue, 배웠죠? 추구, 하다. 그죠? 그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그죠? 어디에서요? 그 의료 분야에서. 그죠? 의학이라고 할까? 의학 분야에서. Until, 언제까지? Entered, VT. 그죠? 타동사 들어갈 때까지. 어디에 들어갔어요? Hospital, 왜? 뭐 입원한 거죠. 그렇죠? For a rare disease. 어머, rare가 뭐야? 희귀한. Yes, 희귀한. 그렇죠? 그러니까 희귀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런 거를 꿈도 안 꿨어. 그 얘기 뭐예요? 그러고 나서 꿈꿨다 이런 말이 되겠죠. 느낌상. I became a medical curiosity. 저기요? 호기심의 대상. 그렇죠? 원래 curiosity가 호기심이잖아. 나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의학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 또 물어보겠다. ing. 자, 여기.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 보면 손가락 등장. 자, 동명사 1번. 현재분사 2번. 현재분사는 과로란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사 보면 3번. 예스. 뭐죠? 슬래시죠? 슬래시가 되면서 뭐가 돼요? 분사구문이 되죠. 뭐야? 문제 끝나잖아. SVC 끝나잖아. 그리고 자 끌면서 저 호기심을 그러니까 이건 뭐를 끌어요? Some of the area's top specialist. 자 그러면 top specialist는 최고 권위자, 최고 전문가. 그렇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몇몇을 자 어떻게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좀 이상한데 그렇죠? 뭐라고 할까 멋있게 보섭해. 보섭해? 아이 그거까지야. 자, 그 사람들의 주의를 주목시켰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뭐 하도록 to look in on in on me. 그렇죠? 나를 보러. 그렇죠? 나를 보러. 그렇죠? 그리고 review. 자, 검토하다. 저거요. 검토하다. 나의 케이스를 보통 케이스라고 하죠. 그렇죠? 사례 이런 말이에요. 사례. 나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review가 맞나요? 네. Why? 엔드 앞에 세모, 엔드를 세모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 잘했습니다. 엔드를.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 2번이, 2번이, 여기 2번이, 2번이야. 1번이 뭐야? Look. 이죠 그치. 아니가 아니었던 거지. As a patient, patient가 뭐야? 환자. 환자죠.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 할까? 네. 어딜요? 아니야, 일단 대답하고 보는 거야? 자. 페이션트로서. 아, 그리고 이거 그냥 가도 되겠는데? 그쵸? 페이션트로서. 그리고, 아, 티네이저로서. 뭐한? 이거를 가로로 하는 거야. 요런 느낌 알겠죠? 그쵸? 자, 그, 컬리지로 돌아간. 그쵸? 아, 돌아가는 것을. 그쵸?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Eager to는 be eager to라고 해서, 관용적인 법 우리가 배웠는데, be anxious to 뭐야? 뭐 하는 것을 갈망하다. be eager to? 아, 너무 귀엽잖아. 그쵸? be eager to가 뭐야? 뭐 하는 건 열망하다. 좋으세요. 근데 be라고 적어놔. be eager to. 뭐 하는 것을 열망하다. 진짜 하고 싶은 거야. eager. eager. 오케이? 자, 그래서 대학에, 지금 얘 대학생이었다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하스피리로 온 것 같아요. 그쵸? 자,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정말 열망하는 teenager로서. 저 엄청 일찍 조기 졸업? 그쵸? 로서. 나는 뭐 했습니까? asked. 몇 통씩? 사연에서 사연식이 맞는데 여기 후가 여기에 슬래시가 아니고요. 디스원이 이게 디오예요. 그리고 자 괜찮아 그냥 뭐 이거 사연식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닥터에게 그렇죠. 자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exam이 무슨 말이야? 검진하다 그렇죠. 진료하다 나를 진료하는 모든 닥터한테 다 물어봤어요. What caused my disease? 몇 형식? 3형식. 무엇이 일으켰나요? 나의 질병을. 그 얘기는 뭐야? What is the cause? 그렇죠? What was the caus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How will make 몇 형식? 5형식. 네. 그래서 will이 아니고 구세비였고요. 나를 어떻게 더 좋게, 어떻게 낫게 할 건가요? 자, typical, 적으세요. 전형적인. 혹은 보통의. common, normal, usual. 오케이? 뭐, standard. 그죠? 보통의 대답은. What's non-verbal? Non-verbal이 뭐라고? 비언어적인. 그게 뭐야?
말로 안 했다. 자, 그럼 그 비언어적인 거 어떻게 했는지 봐봐. 고개를 흔들흔들. 어머. 자, 차라리 말로 해주세요. 자, walked out of my room. 자,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와우. Wow. I remember thinking.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맨날 했던 뭐예요? Forget, remember, regret. 자, ing를 쓸까? 투정사를 쓸까? 엄청 엄청 이거 되게 주의 깊게 우리가 봤었죠. 그럼 했었던 것을 기억할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할까요? 했었던 거. 그 예전에 했었던 거죠. 그렇죠? Think to myself가 무슨 말이에요? 혼자, say to myself가 뭐야? 혼자 말하다. 그러면 think to myself 하면은 혼자 생각해야 되죠. 자, 내가 혼자 생각했던 것을 나는 지금도 기억해. 생각했던 거 예전에도. Well, I could do that.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아, 혼자 못해요? 아,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자, 이런 느낌이죠. When, 내가 해볼 거야. 그렇죠? When it became clear. 자, 이 뭐지? 뒤에. 어디? No doctor. No doctor. 왠지 맞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5번에 what이 왜 들어감? 틀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what이라는 거는 뭐 의문사든 선포관대든 뒤에 자기 자리가 꼭 있어요. 굳이 빼온 거잖아. 자기 자리 어디 있어요? 주어도 아니지. 뭐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네. 저 answer 목적어. 자,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전치사 남는 애도 없고 그리고 이 동사의 목적어는 여기 잘 살아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니야. 뭐야? 진주어 자리였어.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접, and. 접엔? Yes. 접엔 S. 자, 여기서 no는 뭐라고 해석하지? 적으세요. Not any. 뭐라고? Not any.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어떠한, 시작. 어떠한, 시작. 어떠한, 그 다음에 해석해봐, 시작. 어떠한 의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해봐, 시작. 어떠한 의사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쵸? 나의 기본적인 질문이. 그쵸? 그 질문이 뭐야? How will you make me better? What caused my disease? Okay. 자, 이런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쵸? Clear. To me, 앞에 슬래시 돼가지고 이 형식 됐죠? 그럴 때 I walked out of the hospital. 그쵸? 선생님은 내 방을 나가고 나는 병원을 나가고 그쵸? 뭐에 반대하여? 뭐에 불구하고? 그치? 의료적인, 자, 의학적인 조언에도 불구하고 자, 물어보겠다. 마지막 ing입니다. 자, 이 ing,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하나, 손가락, 둘, 셋 자, 이거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동명사라면 이거 동사가 여기 나와야 돼. 그쵸?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was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쵸?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주어가 시작했다라는 거는 분사구문이라는 거죠. 그쵸? 학교로 돌아간 후에라든가 저 돌아갔을 때라든가 자, I pursued medicine. 자, 나는 의학을 추구했다. 저 뭘 가지고?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거죠. With a great passion. Passionately. 그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법이 도대체 뭐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법. The first one은 뭐예요? 현재분사. 명사구면을 주는 현재분사가 나왔고. 두 번째, review 뭐야? 병렬 구조 나왔고. 3번, 이걸 뭐야? 형용사 쓸까? 부사 쓸까? 앞에 있는 teenager 꿈이니까 형용사 꾸며준다. 그죠? 나를 보지 말고, 얘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thinking. 투명사 쓸까? ing 쓸까? 이거 이제 예전 거니까 ing 쓰고. what that? 너무나 많이 나온다.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답이 없다. 그러면 대시나 what이나 이런 거 찍어주세요. 내 사진 찍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찍어? 다 아는 건데. 그치? 자, 29번 갈게요. 29번. 자, 이거 나 맨 처음에 문제 풀 때 이거 대시라고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쿵. 뭐가요? 이거 문제 풀 때 대시라고 생각해서 답을 그걸로 골랐다. 대시. 아, 아까 거. 저요. 어.
저요가 나와야 됩니다. 모두 다 같이. 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가지어 진주가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지어 진주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do you? 한번 해볼게요. Do you know? 자, 너 아니, remedy. 이거 remedy 뭐야? 치료. 어, 치료법. 그쵸? 최고의 치료법. 근데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치료법도 있고 대책이라고도 적어놔. 대책. Best remedy. 오, 오늘 좀 공부하는데? 어? 자, remedy. 자, 너는 아니? One of the best remedies. 그쵸? 자, 우리 뭐 많이 쓰는 거예요. 뭐야? 최상급 다음에 복수명사죠. 그 다음에 앞에 원을 써가지고 뭐뭐 중에 하나. 그쵸? 자, cope with. 적으세요. 대처하다. 다루다. deal with. 적습니다. deal with. 나온 김에 또 적는다. 뭐야? H? 핸들. A? address. yes. wow. M? 네, 또 적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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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미믹? 제가 미믹 아니죠? 매? 니? 지. 오케이, manage. yes. 괜찮죠? 다루다. manage부터 한번 적을까? manage. 어머, A. address. 다루다. 그 다음에 COVID를 하나 더 이제부터 끼워주세요. 대처하다. COVID. 대처하다. deal with. 나 뭐 했니 또?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yes. I can handle it. 그쵸? handle. 자, 뭐뭐를 다루다, 대처하다, 저 cope with. 자, 많이 씁니다. cope with. 시작. cope with. 그죠? 근데 저기 집안에 뭐가 있어? family tension. tension이 뭐예요? 긴장. 그죠? 형용사가 tense야. 이거가 tense. tension. tension. 자, 그렇게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를 아니? 그게 뭐라는 거야? 대답이 바로 묻고 대답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왜 물어?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묻고 자문자다. 왜 해요? 강조. 자, 독자한테 내가 왜 물어? 나 다 아는데 왜 물어? 강조. 어? 여러분한테 계속 공부하게끔 시키는 거죠. 선생님 아니고, 이 라이터도 지금 각인을 시키는 거야. 아, 생각했어? 아, 모르겠어? 내가 알려줄게. Two words, I'm sorry. I'm sorry가 two words인가요? 네. 아, 지금, 왜, 내 하는 거죠? 자, I'm이 뭐야? 이게 한꺼번에 붙어있으면 그게 한 단어야. 그렇죠? 자, I am sorry 하면 무슨 three words 겠죠. It's amazing. 이게 뭐죠? I'm sorry. I'm sorry. 아, 그것도 가능하겠군요. 그것이 아니라면 how입니다. 아하, why? 자, 우리가 대절만 진주가 되는 게 아니고 명사절 다섯 가지 또 이제 들어가야 돼. 자, 명사절 다섯 가지. 하하하. 불러라. 아, 오늘 우리, 누구야? 정문이가 없어가지고 그런가?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네. 그치? 뭐가요? 어, 정문이가 막, 어, 막 이렇게 대단하게 막 한 게 아니네. 하나하나 빠질 때 약간 그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 왜 좀 약간 더 이렇게 되는 느낌일까? 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죠? 자, 불러보세요. 나 뭐 하려고 그랬어? 명사절. 그래, 불러봐. 이건 뭐야? 아! 이프앤더. 어, 그래, 맞아, 맞아. 그치. 나는 좀 뒷부터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만.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이프앤더. 그 다음 뭐 쓰고 싶어? 명사. 예. yes. 또? what? 선포간대. whatever? 복학간대. 그죠? 머리에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적어야지. 간단하게 that. 자, 아까 이 뜻이었잖아. 가져 진주였잖아. 저 때 엄청 많이 나오잖아. 됐다음에 완전한 문장. why? 접속사니까. if whether 인지 아닌지. 완전한 문장일까요? 당연하지. 그죠? 자, 그럼 의문사절 다음에는요. 의문사 다음에는요. 의문사에 따라 다릅니다. 자, 가만히 있을게. 일단 저거 헷갈려서 못 적겠지. 안녕. 자, 괜찮죠? 자, 오늘 끝나기 전에 오늘 배운 걸 물어보겠다. 어, 오늘 배운 거 물어보겠다. 자, 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잊혀버리지. 아, 농담이고. 자, 괜찮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It's amazing. 그것은 놀라워. 뭐가 놀라워? 바로 이거. 무슨 절이야? 띵띵띵절. 의문사절인가요? 네. 자, 물어보겠다, 그러면. 자, 의문사는
의문사가 어디까지 끝나는지를 봐야 돼. 의문사가 어디에서 끝나나요? 끝에서. 응? 자, 의문사절은, 아, 그래, 의문사절은, 어, 그치. 내 말은 의문사가, 그냥 의지동이잖아. 네. 그러니까 의가 어디서 끝나냐. 미안해. 의문사가 어디서 끝나냐. 재학이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다인이. 그리고 또 물어볼 게 있어. 어,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5분 추가? 아니, 의문사 있잖아. 의문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I don't know who you are. Who죠? 그쵸? 의문사가 who.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다는 거지. 내 말이니까. 자,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니까 어디서 의문사가 끝나겠어요? People? 아, people 앞에 people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아니요. 그럼요. 아, people까지. 오, 신선해. 아, 그럼 얘가 의문사에서 주어야? 아, 의문사가 주어랑 똑같아?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얼마나 딱딱한 어떤 사람들? 하이드가 뭐라고? 아, 하이드가, 아, 그래. 어, 나, 그래, 여러 가지, 그, 창의력이 너무 아주 솟구치는군요. 잠깐만 있어봐. 어. 자, 여기서는 사실은 오영 씨. 나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셨어. 어, 아끼고 아껴둔 게 여기서 그냥, 아, 안타까워. 자, 내가 힌트를 줬어요. 오영 씨가. 그러면은, 하트가 뭘까요? 아, SVOOC. S. 저 진짜 뭐라고요? 아, 무슨,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 지금. 네. 알겠어요. 한번 볼게요. It's amazing. 그것은 놀랍다. 그쵸?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무엇을? How. How가 나오면 뒤에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How many. 그쵸? 근데 many가 또 people을 꾸며, 그러면 how many people.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쵠? 자, 그러니까 여기서 how 다음에 hard가 뭔지를 물어본 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some people이 나오죠? 그럼 이 some people을 갈라놓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some 앞에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some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의야. 그죠? 그래서 find가, find를 보는 순간 우리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find가 무슨 뜻이야?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내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How did you find this book? 이 책 어땠어? 이 책 뭐라고 생각했어? I found it so interesting. So interesting.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Oh, yes, yes, yes. I know. 제 목적어가 누구야? 데미야. 그럼 투세이가 오씨인가요? 하하하하하하. 네. 자, 여기서 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자, 그럼 약간 오늘 배운 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주시겠습니다. 내가요. Amazing. 아니, 왜 잘린 거를 왜 데리고 오는 거야? 아, 나 지금 하드? 뭐 하드랑 관련 있어. 아니, 뭐가 하드라는 거야? 투세이가. 오, 맞아. 하드라는 세이. 하드를 뭐 하고 있어요? 꾸미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해석을 하면은요, 이 하드가 뭐야? 얘가 오스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말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요. 자, 미안해라는 말 못한 사람도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을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I'm sorry예요. 그 두 단어. 그다음 두 단어가 두 단어를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죠? 이걸 원래 말로 얘기하면 some people find them hard to say. 그치?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형식일 때 OC가 앞으로 갈 때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쵸? OC가 앞으로 가는 형태요. 자, 그들은 생각했다. 뭐 하고 싶어? 슬래시. 왜? 주어 동사 나오니까. 그들은 그것이 암시한다. 임플라이 기억나죠? 암시한다. 저 내포하다. 그것이 뭐예요? I'm sorry. 어? 두 단어인데?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그쵸? 그것이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약점. 혹은 패배.
약함,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뭘까요? 말하는 거. 맞아요. 아,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 되지, 여기. 그죠? What a coincidence. 오케이, 잘했어요. 좀. 자, nothing of the kind. kind라는 건 종류잖아. 그런 종류의 어떠한 것도 아니다. 이제 앞에 it is야. 그것은 그 중, 그것 중에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야? weakness도 아니야. defeat도 아니야. 너가 패배한 게 아니야. I'm sorry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 in fact는 자, 이게 앞에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지금이 바로 그런 거죠. 사실상 그게 아니라 뭐야? It is exactly. 뭐라고? 정확히? 바로 같은 거야? 반대야? 반대야. 그게 뭐야? 너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쵸? 자, opposite. 반대. 그쵸? 자, 그럼 여기 슬래시를 빵빵 하면서 이게 뭐야? 첫 번째 방식이야. 첫 번째 좋은 remedy. 치료법, 대책이야. 그러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relieve 무슨 뜻? one. 완화하다, 완화하다. soothe, 적으세요. soothe. 자, 아까 완화하다, relieve 옆에다 적으세요. s-o-o-t-h-e. 완화하다. 또 하나, mitigate. mitigate, 그거든요. mitigate. 나중에 이제 고급에서 나올 거예요. soothe. 완화하다. 텐션을 완화하다 많이 씁니다. 저 통증을 완화하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텐션을 뭐 하는 거는 바로 is a row. 자, row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노졌다. 오, no. 그러나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아래 나오나요? 말다툼. 말다툼이 나오죠. 아니 긴장했는데 말다툼 하라고? 자, 그러니까 설명을 하겠죠. 여기 왜? 그래서 느낌표를 했잖아. sea, the sea, 바다는 ever so, 그렇죠? 정말, 그쵸? 매우 훨씬 더 calmer. 무슨 말이에요? 더 calmer래. 그쵸? 더 차분하다. 그쵸? 자, 모후에 after storm. 자, 그럼 여기서 storm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row, yes. 자, row를 거치고 나면 오히려 더 잔잔해져. 자, a row has another 좋은 점, 나쁜 점. Yes, advantage. 그쵸? 자, 좋은 점을 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자, 더 고요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이 있는데 when tempers are raised, 그렇죠? 자, 화가 성질머리가 올라오면 이런 말이에요. 자, tempers are raised unspoken. 그렇죠? 화가 날 때 자, 말로 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던 이런 거죠. 말로 되지 않았던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usually 보통 나옵니다. 저 쌓아뒀던 말이 나온다는 거야. They may hurt a bit.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참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해. 그럼 정말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상처가 된다. 약간. 특히 at the time, 그 당시는. 자, 그렇게 강조해 준 이유는 yet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yet! 한글로 무슨 뜻이야? this one. 오, great.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at the end. 그러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그때는 at the end. 자, 결국에 you know each other a bit better. 그렇죠? 우리가 비웃고 강조, 선생님 이번 스트림 뭐지? follow 아니에요? 그건 훨씬일 때고 약간도 있잖아, 정도가. 그럴 때 of 있습니다. a bit, a little. 약간 더 이해하죠. 그렇죠? 아, 예, 약간 더 서로를 더 잘이죠. 약간 더 잘 알게 됩니다. lastly, 마지막으로 왜? 자, 지금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I'm sorry, 두 번째는 I'm sorry라고 말하는 거, 두 번째는 a row, 마지막으로 most of the tensions and quarrel. 동사가 뭐예요? Yes. 자, most of the tensions and quarrels. Quarrels는 말다툼이죠. 긴장과 말다툼. Between 가로죠. 아이들 간에. 그쵸? Are 뭐하다? Natural risky. 자, risky라는 거는 위험이 있는 말이고. 위험한이죠. Natural은 당연한이죠.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럼 아래를 봐야겠죠. 자, 느낌상으로 자연스러운다. 그쵸? risky하다면 큰일인데. 그쵸? Even when they seem to, seem to 외통식, 이형식, 그죠? 자, 뭐하는 것처럼 보여? constant, 저기서 지속적인, 끊임없는, consistent. 이게 슬래시죠? 자, 그럴 때조차도 wise parents, 뭐야? 현명한 부모님은 don't worry too much. 그죠? 그렇게 많이, 아니, 너무 많이죠? 너무나니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이런 말이죠. 괜찮겠죠? 자, 답은 뭐,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죠?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또 어법을 했으니까 어법 한 김에, 자, 2020 순특강 보겠어요. 한 문제만 후다닥 하고,
자, 마무리 지겠습니다. 2시에 만나요. 그렇죠? 2시에 만나요. 자, 8강이 2번입니다. 자, 8강은 뭐에 관한 얘기? 어법에 관한 얘기. 자, 어법이 기초야. 그렇죠? 어법에 관한 얘기. 어, yes. 자, 끊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답 한번 표현해 주세요. 남아야 될 사람 한 분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 예스. 자, 얘기해주세요. 자, 한 소리도 얘기해주세요. 손가락.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아주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 되게 약간 그거거든? 약간 그거 있잖아. 걔 누구지? 게임하는 거 있잖아. 이거 게임이랑 비슷해. 당당 쿡, 당당 쿡, 오 이런 느낌이야. SBC 그죠? SBOC 그죠? 오, 왜 여기 나왔어? 왜 부산 나왔어? 아 이거 저기 형무사 자리인데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죠. 그만이라니. 그죠? 오, 청개구리인데. 자, Have you ever been to? Been to 뭐라고? Have you ever been to 뭐야? 그죠, 그죠. 어, 현안경, 그죠. 현재 완료 경험적으로. 자, 너 어떤 행사에 가본 적 있니? 어머. 아, 이거 말이야.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순특강을 하잖아? 그러면 약간 교훈적인 내용이 많아? 여러분, 여기 쏙 빠져주세요. 어? 여기 이 지문에 훅 빠져든 언니, 고대 갔어요. 지문에 훅훅 빠져든 언니. 성균관대 갔어요. 더 잘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자, 훅 빠져서 아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 아 네 하이파이브 막 하고 그랬던. 자, 어, have you ever been to 어떤 행사에 가본 적 있니? 어떤 행사에 갔는데 말이야. Had 병렬인가요? 네. Yeah, 그죠. Had 왜 갑자기 나와? 병렬. 뭐랑 병렬? Yes, 그죠. 헤드가 근데 왜, 이 무슨 뜻이야? 이 헤드의 뜻이 뭡니까? 헤브. 아, 그쵸, 헤브죠. 아니, 헤브의 뜻이 뭐냐고. 가지다. 가지다. 그치. 그럼 가지다. 그러게, 오케이. 가져본 적 있니? 어떤 사람의 반응을? 메이크? What is that? 갑자기 가졌는데 왜 동사 왜 나오심? 바로. 여기, 어? 바로. 어, 바로. 아니, 여기, 아, 여기서 미팅이 나오나요? 이 상의적이 너무 심한데. 블레시. 아니 지금 보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 정말 아니 동사 나오는데 슬래시고 자시고 아무것도 아무 그럴 수가 없죠. 알았어. 아 괜찮아. 그래 말을 했다는 자체는 아 노비 평가합니다. V 아 V V라고? 네. 아니 그 뭐가요? 오영식 아니에요? 오영식 무슨 오영식? 메이크 메이크가 오영식 동사라고? 아니요. 바로 이런 뒷부분 뭐니? 아 나 진짜 근데 중간중간 잘 자지 너 지금 김현정이 바로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진짜 사실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잠깐만 이것만 얘기해 줄게. 괄호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괄호야. 명사는 있으나 메이크 동사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임? 아 만드는 메이킹을 하거나 만들어지나면 메이드를 하거나 그거밖에 없는데 뭐 하자는 플레이야. 이럴 때 이제 한효리가 이제 딱 얘기하면 답이 딱 나와가지고 박수를 팍 받으면서 퇴장을 딱 하시고 뭐지? 그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 병렬 이런 거? 병렬은 여기서 이걸로 끝났어. 그리고 동사는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자 have been, have had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내 손가락 보면 생각난 거 없어요? 자, 정민을 위해서 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단풍이.
내 손가락. 띵띵, 띵띵, 띵. 띵띵 농사다, 띵띵 농사. 띵띵 농사. 맞아.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제가 아까 너 오시라고 그랬지? 너 이게 동사라며? 이게 옷인데 이거 동사라겠지? 아. 어. 왜 그래? 아니, 해부가 나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죠? 나 머리 파마했다, 아, 영어로. 아. I had my hair pumped. 나 머리 잘랐다? I had my hair cut. 그죠? 자, 내가 사실은 내가 자초한 거야. 그죠? 어떤 사람, 자, 나 말고 그 밖에. 어떤 사람, 그 밖에 사람의 리액션이 만들게 했어요. 이 와중에 오형식이 또 오형식을 묵니다. 그죠? 너를 느끼게 만든 거야. 그죠? 뭐 어떻게 하게? 이 와중에 이 feel은 또 이형식이야. totally out of place. 적으세요. totally는 완전히, out of place는 부적절하네요. 부적절한. 그죠? 나 이거 하려다 보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여기서 적겠어요. 자, 여기 전부 적고 여러분한테 차라리 화가 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고정하세요. 고정, 정말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러분 지금 총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뭐 하냐 그러고 보면은 그냥 괄호 그냥 슬래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어떻게 SV를 해갖고 와. 네, 네. 안 해갖고 오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여기 아무리 답만 맞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답만 맞으면 뭐합니까? 다른 거에서 다르게 나오면 다 틀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자, 모르는 거를 별표로 해갖고 오세요. 나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배운 걸 물어보는 시간이 있겠어요. 뭐야? 한 줄 한 거. 왜요? 이거 말고. 자, 모의고사만 물어보겠다. 모의고사만. 지금 모의고사 한 번만 읽고 갑니다. 한 번만 읽으세요. 3번을 줍니다. 그렇죠?